육수를 만들기 위해서 냄비에 멸치 한 줌 넣고 약불에 비린내가 날아가도록 달다 볶아줄게요. 비린 향이 날아가고 고소한 향이 나기 시작하면 물 4리터 넣어줄게요. 무 조금이랑 한대 넣고 칼칼한 맛 좋아하면 고추도 넣어주세요. 양파 뿌리 부분은 잘 씻어서 껍질째 넣고 무가 물렁할 때까지 4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여주면 육수가 완성인데, 그런데 이거 번거롭잖아요. 그럴 땐 맹물에 이런 멸치 다시다 넣고 끓여도 돼요. 만드는 사람이나 알지 먹는 사람은 잘 몰라요. 간혹 눈치 없이 아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런 사람은, 저는 육수를 만들었으니까 완성된 육수 4컵 넣고 끓여줄게요. 육수를 끓이는 동안에 양파 반개랑 호박 조금, 파랑 당근이나 감자 반개까지 빠르게 썰어줄게요. 야채는 집에 있는 거 사용하면 되고 없으면 양파나 파 정도만 넣어도 돼요. 육수가 끓으면 칼국수 면은 찬물로 밀가루만 살짝 헹궈서 넣어줄게요. 면이 부서지지 않게 살짝만 풀어주고 양파랑 당근 감자를 넣고 먼저 끓여줄게요. 육수가 다시 끓으면 면을 잘 풀어주고 호박이랑 파를 넣고 국간장 한 스푼 넣고 1-2분간 끓여줄게요. 그리고 마지막에 추랑 소금 넣고 간 맞추면 끝이에요.